만약에 3월 국회에서는 지금 탈탄난 경제 그리고 우려스러운 안보와 관련된 입법 활동에 매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두개의 나라, 독일과 뉴질랜드만 최대한 제도입니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통령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윗도리는 반복 있고 아랫도리는 양복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 정서에 반하여 국회의원의 대폭 증원을 초래합니다. 독일의 경우도 지난 2017년 총선에서 초과 의석이 100석 이상 발생하여 의원 정원은 598명이지만 하원의원 당선인이 709명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독일도 이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제도를 왜 쫓아가려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나치즘이라는 일당 독재를 겪은 독일이 권력 분산을 위해 의원 내각제를 선택하면서 도입한 독특한 역사적 산물입니다. 따라서 연립정부 구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인물이 아니라 국가를 보고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당이 정부가 되는 내각제에 어울리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이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는 미스매치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선거 과정에서 담합과 꼼수가 가능한 심각한 민심 왜곡을 초래합니다. 실제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한 알바니아에서 정당 간 담합이 발생하여 동제도를 포기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A당은 지역구 후보를 전혀 내지 않고 정당 투표 운동만 하고 B당은 지지자들에게 지역구 후보는 자당에게 정당 투표는 A당에게 투표하도록 유도하는 이중적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이는 선거제도를 이용한 민심 왜곡입니다. 우리나라의 비례대표제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았습니다. 정당 지도부의 밀실공천, 낙하산, 연출 편법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직접 뽑지 않는 비례대표를 확장한다면 이는 기성정치계급의 특권만 늘려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 늘리고 국회의원 늘려서 선거 전략적으로 자기 정파에 유리한 선거제도를 만들려는 특정 정파의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집권을 위한 내각제 개헌 없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제라면 오히려 의원 정수를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의원 정수를 10% 감축하자는 것이 저희의 안입니다. 의원 정수 10% 감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폐지하고 내 손으로 뽑을 수 있는 국회의원을 조정해서 10% 줄이는 270석을 제안하는 것이 저희의 안이라는 말씀입니다.